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산 성당은 대구에서는 세 번째로 생긴 성당으로 2022년에 설립 94주년이 된다. 1867년 성 이윤일 요한 성인이 관덕정에서 순교하고 이곳으로 옮겨왔다. 경상감령의 사형터의 하나인 이곳은 이 알로이시오 공사가의 선대 때부터 신자들이 살았다. 죄양업 신부의 19번째 서한에 의하면 날매에 열심한 노파가 교리를 설명하고 전교하며 신심에 모범을 부여 교우 초원을 집행하였다라고 한다. 1887년 로베로 신부가 사목할 때 30여 명의 신자들이 날매에서 살았다. 1909년 로베로 신부에 의해 날매 공소 설립. 1928년 6월 12일 미알롱 한국명 맹석호 신부 부임 계산성당 날매 공소에서 본당 성격. 1931년 남산성당을 허문 명도회관의 골격으로 성당 건축. 1958년 1월 29일 새 성전 봉헌식. 벽돌성당이 된 건 1959년이었다. 당시에 봉헌했던 종소리에 대한 추억을 가진 지역 주민을 위해 종탑을 수리했고 다시 종을 울린다. 순둥이로 태어나다. 1815년생 공주. 여우무 문경관아. 성 이윤일 요한의 사랑과 순교의 길. 성 이윤일 요한길은 1867년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 순교하고 경장 근처에 임시 매장되었던 성인의 유해를 2년 뒤 후손들이 대구 날매 뒤산 현 비산동으로 이장하고자 성회를 모시고 이동한 경로를 순례길로 조성했다. 순례 코스는 관덕정 순교 기념관을 시작으로 주교자 계산성당 달성공원 북비산 내거리 원곡의 시장 기념비 성인 무덤 추정지를 거쳐 비산 성당에 이르는 약 3.6km 구간이다. 성 이윤일 요한 성인의 행적. 충남 홍주 덕산 출신. 경북 상주 가을굴 이주. 부친 돌아가심. 처가인 문경 여우목으로 이주 전교활동 계속. 1866년 11월 18일 여우목에서 체포되어 상주 감령에서 문초 후 경상감령으로 이송. 1867년 1월 27일 대구 관덕당에서 52세에 순교 후 관덕정 근처 임시매장. 1869년 후손들에 의해 날매 비산 뒤산 이장 후 40년간 존속. 1912년 후손들이 이사가면서 용인 묵리저수지 부근 얕은산에 안장. 1968년 10월 6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 1976년 6월 24일 안성 미린의 무명순교자 묘지 이장.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 1987년 1월 21일 대구 성모당으로 이관.
이문희 대구대교구장 대구대교구 제2주보로 반포함. 1991년 1월 20일 관덕정 순교기념관 성당 제대봉안 한국 103위 성인 중 가장 끝에 소개되어 있는 분이시라. 성 이윤일 여왕과 관련된 순례지. 1. 출신지 충남 홍주 덕산. 2. 이주지 경북 상주 갈골. 3. 이주지 경북 문경 여우목. 4. 문초 경북 문경 관아. 5. 투옥 경북 상주 감옥터. 6. 순교지 대구 중구 아미산 관덕정. 7. 이장지 대구 서구 날매 비산동. 8. 이장지 경기 용인 묵리 먹뱅이 이동면. 9. 이장지 경기 용인 미리내. 10. 이장 대구 중구 성무당 남산동. 비산동은 우리말로 날매 마을이다. 비산동 설화를 담은 비산천주교회 벽화로 성당 남쪽에는 청동기 유물과 은곡의 길, 날매 전설, 청어샘 등 비산동에 내려오는 설화를 전하는 디자인 벽이며 순교자 이윤일 성인과 비산성당의 역사도 담았다. 북쪽 경부선 철로 주변은 길이 주제로 옛 서울 가던 길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길이 되었다. 서쪽에는 짜치기, 비석치기 실험 등 전통 놀이를 하는 아이들 모습이다. 날매, 그 비상의 이야기, 비산의 역사 속으로. 날매에 대한 전설. 아득한 옛날 달서천의 내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이 서쪽 하늘에 요란한 풍악소리를 듣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여인이 이를 보고 놀라 산이 날아온다고 비명을 질렀더니 날아오던 산이 땅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날아와 산이 되었다 하여 날매라 하고 한자로는 비산이라 쓰게 되었다. 이 날매마을 기운설화는 상고시대 성모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지명전설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날매북충